이야기가 있는 라디오. 안녕하세요, 아리테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는지요? 여름은 늘 더웠지만 올해는 유난히 더 더운 느낌이 듭니다. 코로나도 다시 확산되고 있고 날씨도 너무 덥고 정말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두 모두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랄게요. 이야기가 있는 라디오 11번째 시간은 추억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힘은 지난 시간의 추억이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추억을 가슴에 품고 계신지요? 추억 한 조각을 꺼내보며 미소 짓기도 하고 또 그러다 눈물 한 방울 또르르 흘려보기도 하며 그때의 나로 돌아가 보는 시간을 가끔은 가져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걷고 있는 이 순간이 시간의 흐름 속에 묻히게 되며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기억됩니다.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기억되는 과거의 어떤 시간들은 우리 가슴 한편을 촉촉하게 적셔주기도 하고 밝은 미소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좋았던 것이든 슬픈 것이든 내 깊은 곳에 잠자고 있던 기억들을 선명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음악이 그렇고 사진이 그렇고 장소가 그렇고 계절이 그렇고 날씨도 그렇습니다. 우연히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조금 오래된 노래에 멍하니 허공에 초점 없는 시선을 걸어두고 시간여행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음악은 그 어떤 것보다 사람 마음을 크게 움직이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노래는 누군가를 생각나기도 하고 또 다른 어떤 노래는 너무 예뻤던 20살 그 시절로 데려가기도 합니다. 내 변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사진, 그 사진 속의 장소와 계절, 그때의 날씨, 그 모든 것들이 잘 어우러져 추억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음악 다방이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미술학원을 다니던 때 친하게 지내던 학원 오빠를 따라 친구와 음악 다방이라는 곳을 처음 갔을 때의 느낌은 지금도 잊히지를 않습니다. 세상에 이런 곳이? 하며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음악 다방은 LP판이 가득한 DJ 박스 안에서 DJ가 음악을 틀어주고 음료를 마시며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신청곡을 쪽지에 써서 DJ에게 주면 쪽지에 적힌 사연을 읽고 누구누구 씨가 신청하신 곡이라며 음악을 틀어줍니다. 이걸 알아들으시는 분은 나이가 좀 있으시다는 증거죠? 잘생긴 DJ 덕분에 나중에는 보호자로 따라갔던 학원 오빠는 버리고 친구랑 둘이만 갔던 기억이 납니다. 아날로그 감성이 주는 위로가 요즘 젊은 친구들에게도 통했는지 아니면 응답하라 시리즈 덕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음악다방을 재현한 카페가 다시 생겨나고 있다는 기사를 보고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의 엄마와 이야기를 나누다 예전에 음악다방이라는 곳을 처음 갔던 느낌이 지금도 잊히지를 않는다고 말씀드렸더니 조금 더 오래된 음악다방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시작은 음악다방이었지만 듣다 보니 엄마의 소녀 시절의 추억을 다 함께 걸으며 다 펼쳐내 보이셨습니다. 내게 추억이 있듯 엄마도 가슴 설레게 하는 그때가 있었겠다는 생각을 또 하며 빛바랜 사진 또 엄마의 또 해묵은 이야기들을 함께 걸으며 엄마의 예뻤던 때를 또 힘들었던 순간을 함께 만났습니다. 그때 들었던 노래, 그때 찍었던 사진, 지금은 많이 변한 어느 장소들, 만남의 계절과 비오는 날의 이별, 그 모든 것이 추억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둘 꺼내볼 때마다 엄마의 심장 소리도 커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추억은 이렇게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또 어떤 것들은 눈물 나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더 크게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은성 작가님의 내 어머니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알쓸신잡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김영하 작가님이 세상에서 사라져서는 안 될 책이라며 소개해 주신 추천 도서입니다. 추억이라는 주제를 나누는 시간에 이 책을 소개해 드리는 것은 우리가 안고 있는 기억에는 크고 작은 기쁨과 아픔을 담고 있는데 이은성 작가님 어머님의 추억은 우리가 알아야 하고 나누어야 할 부분이 많은 교훈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이야기가 궁금했던 이은성 작가님은 제가 저의 엄마의 추억을 함께 거니며 엄마의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엄마 어릴 때는 어땠어? 하며 어느 날 엄마의 말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듣다 보니 혼자 들을 이야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은성 작가님의 어머니가 간직하고 있는 추억은 단순히 이 시대를 살았던 어머니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 근현대사를 들여다볼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10년 동안 저자의 어머니와 도랑거렸던 내용을 담았습니다. 보는 내내 이 책이 세상에서 사라져서는 안 될 이유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그래픽 디자인을 공부한 저자 이은성님은 마흔에 처음 만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엄마가 궁금해진 저자는 큰 기대 없이 엄마의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놀라웠습니다. 타고난 이야기꾼이자 대단한 기억력의 소유자인 엄마의 이야기를 통해 결코 평범하지 않은 기록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자의 생각대로 10년에 걸쳐 완성된 내 어머니 이야기는 한국 근현대사 100년의 장면을 4권의 만화 속에 담았습니다. 이은성 작가님의 어머니가 듣고 보고 느끼고 살았던 삶이었기에 저와 다른 시대적 배경임에도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재미있고 사실적이고 감동적인 한국사는 없을 듯 합니다. 진짜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근현대사를 다시 되짚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내 어머니 이야기는 총 4부로 되어 있습니다. 1부에서는 1910년대부터 40년대까지의 가족사와 당시 함경도의 풍습이 주로 소개됩니다. 일제강점기에 함경도 북청에 금슬 좋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작가님의 외조부모님이십니다. 아이를 낳고 열심히 농가밭을 일구며 살아가던 가족은 일본 앞잡이의 계략으로 집안의 산을 빼앗길 뻔한 위기에 처합니다. 천신만고 끝에 산을 지키지만 재판의 여파로 가세가 급격히 기울어지게 됩니다. 장남 찬세가 일본 회사에 취업하면서 비로소 형편이 다시금 좋아지고 여섯째 딸 노세는 어느덧 성장하여 시집갈 나이가 된답니다. 2부에서는 40년대 초 새 집을 지은 노세의 가족들은 기쁨에 젖지만 일본의 수탈과 징집은 갈수록 심화됩니다. 1945년 위안부 징집을 피하기 위해 노세는 급하게 원치 않은 혼인을 하지만 닷새 만에 광복이 됩니다. 남북 대립이 심해지는 분위기 속에서 노세는 첫 아이를 낳게 됩니다. 첫 아이를 갑자기 잃고 둘째가 태어난 다음에 6.25 전쟁이 발발합니다. 전쟁을 피해 부모님을 두고 남편과 아이와 함께 피난길에 오른 노세는 거제도의 힘든 피난 생활을 시작합니다. 3부에서는 50년대 초 거제도를 떠나 찬세 오빠가 있는 논산으로 올라온 노세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곳에서 둘째를 또 낳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점차 바깥으로 나돌면서 가족들의 고생이 시작됩니다. 보따리 장사, 한바일 등 생활고를 이겨내기 위해 열심히 뛰어다니지만 생활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런 와중에 의지하던 찬세 오빠마저 병으로 쓰러집니다.
사부에서는 70년대 말 서울에 올라온 뒤에 가족사가 펼쳐집니다. 장남 동주는 사우디로 일하러 가고 잠실의 새 집으로 이사간 엄마는 잠시 행복을 느끼고 북한에 남은 동생 숙자의 소식을 듣기도 하지만 지난 고생의 여파로 우울증을 앓게 됩니다. 노동운동에 참여하다 구치소에 수감되는 등 엄마와 접점 없이 살던 막내딸 은성은 어느 계기로 엄마의 삶에 관심을 갖고 엄마의 이야기를 만화로 그리기로 결심을 합니다. 내 어머니 이야기는 현재 모녀와 과거의 어머니의 기억이 교차하며 진행되는데 현재의 딸이 엄마와의 대화를 통해 과거의 기억을 불러오는 방식입니다. 자그마한 실마리만 있어도 고향을 생각해내는 노모는 놀라운 기억력으로 100년 전 함경도 마을의 모습을 손에 잡히듯 실감나게 되살려냅니다. 마을의 동서남북 지리부터 이시성을 가진 40호 정도 되는 집들이 모여 농사를 짓는 마을의 구성, 아침부터 저녁까지의 일과 마을 행사와 결혼 등 관운상제, 명태식혜와 명태순대 등 먹거리에 이르기까지 당시의 풍습과 일상이 구체적이고도 생생하게 담아냅니다. 북청 민요는 물론 일본을 빗대어 부르던 항일 노래까지 기록돼 있어 당시 사회상을 보여주는 민속 지도로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개중에는 친가와 외가의 구분 없이 같은 호칭을 사용한다거나 사람이 죽으면 집에 채를 거는 풍습처럼 현대 한국의 독자들에겐 낯선 모습도 있습니다. 100년이라는 시간 차이에 더해진 분단으로 인해 이제는 갈 수 없게 된 북녘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더 낯설게 느껴지는 이유죠. 어쩌면 그대로 잊힐 뻔한 소중한 우리네 과거의 모습을 생생하게 들려줍니다. 이 책을 만나지 않았다면 저도 몰랐을 이야기들입니다. 김영하 작가님도 언급하셨지만 그림이 참 독특합니다. 표정 하나하나를 보고 있으면 미소가 절로 나옵니다. 단순하지만 재미있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림만큼이나 독특한 것은 진짜 이야기답게 함경도 사투리를 그대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외국어를 보는 듯 설명해 주신 내용을 보지 않으면 잘 모를 만큼 낯설지만 읽다 보면 어느새 함경도 사투리에 익숙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책을 읽은 또 하나의 재미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의 역사임을 만화로 보여준 정말 위대한 작품입니다. 라고 김영하 작가님은 추천글에서 이 책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담고 있는 기억은 모두가 다릅니다. 모두 다른 기억을 안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추억은 나와 우리 가족의 역사입니다. 일본어를 잘 하시는 증조 할머니와 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일제강점기를 보낸 이후로 2개 국어를 구사할 수 있었던 아픔을 조금 더 깊이 느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 댁에 가면 증조 할머니가 계셨는데 옛날 이야기 해달라고 할 때면 할머니 어렸을 적에는 하시며 들려주시던 할머니의 이야기가 너무 낯설고 신기했지만 고소하고 달콤했었습니다. 졸린 눈을 비비며 들었던 할머니의 이야기도 역사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 증조 할머니가 가르쳐 주시는 낯선 나라 말을 재미있게 따라하며 놀았을 뿐 그 힘들다는 말에 담긴 무게를 어린 제가 다 알 수는 없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조금이나마 더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했던 소중한 추억이 겹쳐 읽는 내내 더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오래전 추억이라는 기억의 조각들을 남겨둔 채 우리 곁을 떠난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또 커지기도 했습니다. 저의 엄마가 담고 있는 제가 모르는 또 다른 역사를 더 듣고 싶어지기도 했습니다.
많은 이들과 나눌 수 있는 책으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할지라도 엄마를 더 이해하고 엄마도 엄마의 그때를 잘 정리된 역사로 간직할 수 있을 것 같아 빨리 더 듣고 글자겨야겠다는 마음이 급해지기도 합니다. 우리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좋거나 조금은 슬픈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되짚으며 그때로 돌아가보는 시간을 가지고 우리의 역사를 담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공통된 기억 또한 잊지 않고 되짚어보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시간 속에 조금 더 나은 오늘의 삶을 살아내고 역사를 만들어 우리 아이들에게는 좋은 추억을 남겨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록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억력을 가졌다 해도 기록을 따라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을 미래의 내가 발견하도록 기록해두는 습관이 있다는 의사이자 블로거인 남궁이님의 말에 공감합니다. 기록해두는 습관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순간의 감정과 일들을 기록해두는 오늘은 미래의 내가 만나게 될 어쩌면 희미해질 수 있는 오늘을 더 선명하게 그려주는 중요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글이든 사진이든 그림이든 또 녹음이든 그 어떤 형식이든 남겨두는 습관은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도 오늘 청취자님들과 나누는 시간을 추억으로 남겨둘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시는 찬양사역자 김선유님께서 오늘도 추억에 대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청취자 코너를 이끌어 가시는 김선유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팅커벨님도 너무너무 감동적인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먼저 김선유님이 보내주신 귀한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르테님. 아르테님은 군통령이라는 단어의 뜻을 아시나요? 그 단어의 뜻은 말 그대로 군인들의 대통령, 즉 군 부대에서 인기 있는 연예인을 뜻하는 말입니다. 오늘 저는 그런 군통령 한 분과의 소중한 추억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1981년 이은경 선생님과 함께했던 색동 예능원에서 부모님들도 함께 육군부대로 견학을 갔습니다. 그곳에는 사격시험이 있었습니다. 총소리가 커서 울고 무서워할까봐 저의 어머니는 두 손으로 저의 양쪽 귀를 꼭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탱크 위에 올라갔었습니다. 이은경 선생님의 말을 빌리자면 그때 선생님께서 총 진행을 맡으셨는데 군인 아저씨들께 노래도 불러드렸다는데 노래 부른 것은 전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때도 이은경 선생님은 인기가 좋았습니다.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에 이은경 선생님은 군통령이었습니다. 이은경 선생님이 군부대로 요들송 공연을 가면 여기저기에서 앵콜을 하고 외쳐 무려 4곡이나 앵콜송을 또 부르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저기에서 모자를 무대 앞에 던지며 환호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은경 선생님이 공연을 갈 때마다 약 20명의 장병들을 휴가 보내주니까 정말 군통령이었을 것 같습니다. 작년 7월 10일 날 38년 만에 이은경 선생님이랑 카톡으로 소통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색동 예능원 원장님이시며 이은경 선생님의 어머님이신 김명자 권사님하고도 연락이 되었는데 원장님께서 제게 물어보셨습니다. 선유, 너 군부대에 갔었던 거 기억나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탱크도 올라가고 너무 재미있었지? 라며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탱크에 올라가려면 오히려 무서워서 근처에도 못 갔을 것 같은데 그 어린 나이에 올라갔다니 너무 놀라웠어요. 저는 잊고 있지만 원장님이 제가 탱크에 올라갔던 것도 다 또렷이 기억하고 계신 덕분에 저도 그 추억을 어렴풋이나마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많이 흘러 장로님은 90세, 권사님은 84세, 이은경 선생님은 64세, 저는 한국 나이로 44세가 되었습니다. 색동 예능원 때에는 귀여운 4살 때였는데 저를 기억하시고 아껴주셨던 그분들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루라도 빨리 한국에 가서 만나 뵙고 또 다른 추억을 함께 만드는 것입니다. 좋은 시간을 추억이 될 만한 것을 하나라도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모두 모두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이은경 선생님과 함께한 색동 예능원에서의 소중한 추억을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추억을 안고 사시는 선유님, 빨리 한국에 오셔서 그리운 분들을 만나고 더 좋은 추억 만드시기를 기도할게요.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다음은 늘 제 곁에서 스패너로 저를 도와주고 응원해주시는 팅커벨님의 사연입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지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이야기가 있는 라디오에서 다음 주 주제는 추억이란 말을 듣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루하루 사소한 일상, 그 일상 속에서 행복한 순간들이 모여 추억이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전 저희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부모님의 젊은 시절 청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이야기를 해주시는 엄마 아빠의 눈빛, 표정, 마치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 그 상황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부모님이 사셨던 그 시절을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그때의 상황에 함께 있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추억의 대물림이라고나 할까요? 부모님의 옛날 이야기를 들으며 그때 행복했던 기억들, 순간들을 나누고 웃고 참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저도 언젠가 제 딸에게 지금 이 순간을 회상하며 얘기해 줄 날이 오겠죠? 추억하면 어린 시절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린 시절 저는 정말 추억이 많거든요. 형편이 여유로워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가정은 아니었지만 저희 부모님은 마음이 부자이신 분들이었어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인모와 부모님을 칭찬할 정도로 긍정적이시고 인품이 선하신 부모님 덕분에 좋은 옷, 많은 용돈을 받기보단 다양한 경험, 다양한 책을 읽게 해주시고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엄마 아빠셨기에 항상 엄마 아빠 같은 부모가 되어야지 하는 생각을 하며 자랐어요. 어릴 때는 당연한 줄 알고 커왔지만 어른이 되고 나니 그런 행복한 가정 속에서 자랄 수 있었던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되었어요. 어른이 된 지금 힘든 순간도 있지만 그 힘든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건 어린 시절 많은 추억들을 선물해 주셨던 부모님 덕분인 것 같아요. 초등학교 시절 친구들에게 이유 모를 왕따를 당할 때도 마음속은 까맣게 타들어 가셨을 엄마 아빠. 그런데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맛있는 고기 구워주시며 정말 나쁜 아이들이라고 그런 아이들과 친구가 될 바에 너가 놀아주지 말라고 든든한 내 편이 되어주신 부모님 덕분에 힘든 상황이 왔을 때 씩씩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정신력을 가지게 되었어요. 제가 부모가 되고 저도 제 아이에게 저희 부모님이 해주신 것처럼 많은 추억을 물려주고 싶어요. 시간은 흘러 다시 돌아오지 않으나 추억은 남아 절대 떠나가지 않는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제 어린 시절은 다시 돌아오지 않지만 그 시절 엄마 아빠와 함께 행복했던 추억들은 평생 제 마음속에 남아있을 거예요. 행복한 추억들을 선물해 주신 엄마 아빠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드는 하루네요. 모두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지금 이 순간 행복한 추억들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감동적이고 예쁜 사연이죠.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저를 늘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힘이 되어주셨는데 저도 부모님과의 추억들이 떠오르는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귀한 사연 보내주신 팅커벨님 정말 감사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추억이든 가슴 절절한 눈물 나는 추억이든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기억은 지금의 나를 존재하게 하는 소중한 삶이었습니다. 내일의 시간에 아름답게 펼쳐볼 수 있는 추억이 되도록 오늘 주어진 이 시간을 잘 살아내야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난 시간 실시간에 함께 해주신 좋은샘TV님, 또 찬양사역자 김선유님, 어쩐다TV님, 어쩐다TV의 셋째 누나님, 롤링님, 권승남의 구멍가게님, 무지개 드럼님, 딸기만드소리책님, 이상규 대구경북님, 이슈클론님, 천사토리님, 이선일님, 꿀뚝기도TV님, 개구쟁이쿠키님, 한진성님, 묻지마관광님, 봉배우님, 에셀나무의 TV님, 피티밸런스님, 가수 김지호님, 팅커벨님, 광야에 외치는 자님, 정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방문해주시고 좋아요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모시고 싶은 초대 손님도 많이 계시고 나누고 싶은 주제도 많은데 제가 8월 말까지는 많이 바쁠 것 같아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껏 다 하지 못해서 참 많이 아쉽네요. 오늘도 오후 내내 너무 정신없이 보내다 보니 방송 녹음도 지금 겨우 하고 있고 잘 하지도 못하는 편집을 또 좀 끙끙거리며 할 것 같습니다. 방송 사고 내지 않고 시간에 맞춰 잘 해야 될 텐데 여러 가지로 분주하고 마음도 바쁘지만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또 좋은 방송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전히 부족함이 많지만 많이 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청취자 사연 코너에도 많이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부담은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 주제는 아래에 올려두었습니다. 사연이나 나눌 이야기 있으시면 아래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마음이 급하다 보니 오늘 많이 떠듬거리기도 하고 좀 그러네요. 이해해주세요. 더운 날씨 지치지 마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행복한 한주 보내세요.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르테였습니다.